만나서 반갑습니다. 우리 근영의 장군님이지만 장모님이신데 저희들이 평상시 존경하고 있고 또 이원정 사무총장님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저희들 특별히 함께 오신 우리 멤버들이 있습니다.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올 화수는 광주를 우리가 개척을 했습니다. 목사님들이 광주에서 한 300명 정도 모여서 그 이 좌파와 우파의 진영의 차이가 있지만은 거기에 광주 안기옥교회에서 또 전국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집회를 가졌습니다. 오늘 같이 수고하신 분들 잠깐 나와서 인사하겠습니다. 우리 박덕근 목사님, 김영일 목사님, 또 조아그람 목사님, 정인혜 목사님, 김연희 목사님, 김영화 선교사님 다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들은 전국에서 각각 다른 지역에 있고요. 지금 17개 강력 시도시와 함께 그 다음에 저희들이 236개 시군 지자체에 다 대표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다음 주일날 21일 월요일부터 1월화수 4일간은 대구에 수문교회 제일 오래된 중요한 교회입니다. 거기에서 한 3천여 명이 또 모여서 집회를 가집니다. 다음 주일 1월화수인데 화수에는 이 팔공산 입구에 올라가는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 중앙광진교회에서 화수의 모임을 가지고 서문교회에서는 1월 가지게 됩니다.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나영수 목사님은 전국의 나눔과 기쁨이라고 하는 단체의 이사장님이시지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으로서 교단을 초월하고 또 여야를 초월해서 아주 중요한 활동을 하는데 저희들이 형님처럼 옆에서 또 따르고 섬기며 함께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또 이번 국가원로의 부산 지역을 만드는데 우리 애를 쓰신 우리 근영의 장로님과 이원정 또 사무총장님 또 이상훈 이 대표회장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저희들 낙동강 전선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전국에 영적 회오리를 일으키면서 전국 지역지역마다 집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